안녕하세요. 저는 식물 대사체학 특론 과제로 발아준 콩나물의 대사체 변화에 대한 논문을 리뷰할 전남대학교 식품공학과 반유진입니다. 제가 리뷰할 논문은 2017년에 푸드 케미스트리에 게재된 매스 베이스드 메타볼로믹스 어날리시스 오브 소이빈 스프라우트 듀어링 절미네이션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식물의 성장을 주제로 하면서도 식품으로서 대두의 영양학적인 품질 변화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 수업의 테마에도 그리고 제 전공에도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리뷰 논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콩나물의 원료인 대두는 콩과의 일년생 초본 식물로 콩단백질과 이소플라본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질환이나 암 등의 질병 위험을 낮춰주고 골다공증, 폐경기 등에도 도움을 주는 유용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콩의 이러한 영양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생콩이 주식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콩이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 항영양인자를 함유하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예로 피틱엑시드, 피트산은 미네랄들의 체내 흡수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이니비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유발하기도 하고 인간에게는 소화 효소가 존재하지 않아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소당류도 함유하고 있어 장내 가스 생성을 유발하기도 하는 식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콩의 항영양인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열처리, 발효, 싹틔우기와 같은 방법들이 콩 제품의 생산에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암소에서 물을 주는 것만으로 촉진되는 발아는 콩류의 영양학적 품질을 높이고 항영양인자의 함량을 감소시키는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발아가 진행되는 동안 씨에 저장된 다당류와 단백질들은 발아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기 위해 유리아미노산이나 글루코스, 미오이노시톨과 같은 작은 성분들로 분해됩니다. 또한 밀이나 다른 콩과 식물인 알팔파의 경우 발아가 됨에 따라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진 파이토케미칼들의 함량 증가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또 콩나물에서의 이러한 성분 변화는 전통적인 타겟티드 방식에 의해서 연구된 바 있지만 전체적인 대사체 프로파일 변화에 대해선 연구된 바가 없어서 이 논문에서는 콩나물에서 발아와 영양학적 품질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언타게티드 메타볼로믹 어날리시스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씨가 깨졌지만 대두는 조선이라는 품종을 사용했고 5% 차염소산 나트륨을 이용해 살균하고 7시간 동안 물에 침지했습니다. 이때 발아시키지 않은 0일차 시료를 샘플링하고 다음으로 나머지 종자들을 거즈를 깐 플라스틱 포트에 옮겨 암소에서 4시간에 한 번씩 물을 주며 발아시켰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사진이 삽입되어 있진 않았는데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 사진은 다른 논문에서 가지고 왔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아된 시료들은 날짜별로 샘플링하고 씨껍질을 제거해 동결건조하여 다양한 분석에 이용되었습니다. 분석은 토탈 페놀릭 컴파운드 함량 측정, 베타카로틴 비타민C 측정을 위한 HPLC 분석, 그리고 다양한 대사체들의 분석을 위해 GC-MS 그리고 LC-MS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GC-MS, LC-MS 결과 데이터를 PLS DA에 의해 통계 분석한 그림입니다. 이 스코어 플롯을 보시면 GC-MS, LC-MS 두 데이터 모드에서 발아 날짜별로 클러스터링이 뚜렷하게 잘 되었는데요. 이건 발아가 진행됨에 따라 대사체들의 함량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전 PPT장인 GC-MS의 PLS DA 스코어 플롯에서 그룹 세퍼레이팅에 기여한 대사체들을 나타낸 표입니다. GC-MS를 이용한 언타게티드 분석에서 검출된 116개 피크 중 VIP 밸류가 0.7 이상인 피크들을 동정한 결과 유리아미노산유, 유기산유, 당류를 포함한
37종의 성분이 동정되었습니다. 또한 LC-MS에서는 언타겟티드 분석에 의해 검출된 336개 피크 중 이소플라본유, 소이사포닌유를 포함한 21개 성분이 그룹 세퍼레이팅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동정된 콩나물 대사체들의 히트맵 분석 결과입니다. 이 그림은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발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기산, 유리 아미노산류의 함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피노스, 슈크로우스 등의 소당류는 감소한 반면 글루코스, 프ructose를 포함한 단당류의 함량은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유와 소이사포닌유에서도 함량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식물의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패스웨이에 콩나물에서 동정된 화합물들의 상대적 함량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자면 싹을 틔우기 위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라피노스, 슈크로우스 같은 소당류들이 분해되어 프ructose나 글루코스의 함량이 증가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고, 지질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글리세롤이나 글리세레이트의 함량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트레이트를 제외한 TCA 사이클 중간 생성물들의 축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라피노스는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콩의 항영양인자 중 하나인데요. 콩의 발화로 이 성분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과정의 곁가지에 보시면 이노시톨 대사체들도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이온을 소거하여 체내 미네랄 흡수를 저해하는 피트산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산물이기 때문에 항영양인자인 피트산의 함량 감소 또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미노산류의 함량도 대부분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콩의 소이사포닌유와 이소플라본유는 발화에 의해 그총 함량이 약간 증가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프로파일 결과 소이사포닌유는 DDMP 그룹이 결합된 형태인 DDMP 사포닌에서 그룹 B DDMP 그룹이 떨어져 나가 그룹 B 사포닌유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룹 B 사포닌유는 항비만, 항암, 항콜레스테롤 혈증, 항염증 등의 생리 활성이 보고된 바 있는 성분입니다. 이소플라본유의 경우에도 가수분해에 의해 아세틸 그룹, 말로닐 그룹과 당이 떨어져 나가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과 등의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유의 함량이 증가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유는 이소플라본 배당체 화합물에 비해 체내에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더 높은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E의 토코페롤 함량은 감소한 반면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의 함량은 증가하였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 두 개의 파이토스테롤류는 약간이나마 함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두 제품의 생산에서 발화는 이소플라본 어글리콘유, 비사포닌유, 이노시톨 대사체, 아미노산유 등 영양 및 맛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성분들의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